기독교대한감리회 전국 부흥단 대표단장 이추임 감사예배가 인천 고잔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감사예배에서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부흥사는 성도들의 심령을 뒤집고 성도들을 회개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며 감리교 전국 부흥단을 통해 아름답고 충성된 일꾼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길 소망한다고 권면했습니다. 2부 이취임식에서는 무촌제일교회 이기륜 목사에 이어 인천 고잔교회 오영복 목사가 42대 대표단장에 취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부흥사들이 모든 부흥단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과 말씀을 앞세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런 전국 부흥단들과 우리 모든 임원들과 부족한 제가 되기를 이제 소망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귀한 직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감리교 전국 부흥단은 권역별 1일 부흥성회와 영적 대각성 연합집회, 부흥사학교 개설 등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힘써나갈 계획입니다.